울산에서 두 살 영아가 갑작스럽게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119에서 저희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 학대요? 네, 호흡장애를 일으켜 병원으로 실려온 아이. 하지만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아이의 몸에서 수상한 멍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이랑 입술에 청색증이 와 있었고 가슴 쪽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 몸에 난 멍자국은 아이의 엄마가 훈계 차원에서 때린 상처였다고 하는데요. 아이 엄마 주장이 그렇다고 하지만 아이 몸에 난 상처들은 하루 이틀 동안 생긴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1, 2주 전에 상처가 그런 상처 흔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상처 소독이 안 돼가지고 상처 부위가 굉장히 조금 청결하지 못한. 숨진 아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미 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10살 터울의 막내가 생기는 것인데요. 예. 왜 이 셋째 아이를 입양했던 것일까요? 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숨진 아이가 입양될 당시 이 부부는 별거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래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입양 못하지 않나요? 네, 이미 2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던 부부. 별거 중인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을까요?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강화. 입양 조건은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고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 없어야 한다는데요. 엄격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아동의 권리, 아동을 안전한 가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입양 보내기 위해서 좀 더 조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네, 한 거죠. 당연한데. 네, 도대체 양모는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그 입양 진행을 하다 보면 가정 방문을 가고 그분들이 또 교육도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두 분이 함께하지 않으셨던 게 없었던 이 모든 절차에서 다 함께하셨고 기존의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오셔가지고 아버님도 그렇게 저희가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거네요. 입양을 허가해주는 과정에서 좀 허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거든요. 금제력이 네. 어느 정도 있는지 왜 굳이 세 번째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법원을 통해서 확인이 됐더라면 이렇게 쉽게 입양이 허가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관계가 복잡하다는 말입니다. 매일 잘 살았어요. 아, 친구 여기에 너무 좋은 선택이 있었거든요. 네. 네,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지만 형편은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요. 자체를 쓰다 보니까 그 빚에 그 집이 뭐 날라갈 텐데 날라가고 그러니까 그게 뭐 그 돈을 뭐 좀 안 쓰게 하려고 이제 뭐 그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간 거죠. 아예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입양특례법이 입양하기까지의 과정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외국에는 입양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하고 교육받도록 하고 그 관계가 안정적인지 관리 감독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두 살 아이의 죽음. 경찰은 아이의 양모를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